편파 방송과 기자 해지, 낙하산 사장 등 논란에 휩싸였던 MBC 김재철 사장이 오늘 해임됐습니다.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김재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표결을 거쳐 찬성 5명, 반대 4명으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. 김 사장은 지난 22일 방송문화진흥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 임원 2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오랫동안 방송문화진흥회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천지TV 조현지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